뭐야 저 어서 왔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와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권현재입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근데 가수면 노래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연기자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약간 이름에 약해요. 특히 웨크 이름에 약해요. 약간 가수 같으신데? 처음 들어봤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리쪼. 리쪼? 리쪼를 들었다. 영어 같은 느낌은 아닌데. 맞아요. 우선? 리쪼 약간 귀여운데요? 느낌? 리쪼. 와우. 가수 아니신가요? 모델일 수도 있겠다. 어, 멋있다. 다들 제 노래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멋있으신 분이네. 그래요.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되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외모가 무슨 상관입니까?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되지. 사람 이름이요? 반짝반짝. 여가수입니다. 아. 되게 반짝반짝하다. 가수면 엄청 파워풀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성량 엄청 네. 장난 아니고, 노래 엄청 잘할 것 같은 느낌. 춤도 잘 추실 것 같은데요? 이쁘신데, 충분히? 뭔가 생각했던 약간 느낌? 생각했던 보이스 느낌. 우와, 근데 가사 멋있다. 막 그 가창력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힙합이구나. 이게 메시지가 엄청 많네. 와, 역시 자기를 사랑해야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펙입니다. 너 100% 타고난 유전자래. 이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소신 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좀 힘든? 빅마마가 좀 생각나는? 빅마마는 약간 발라드 가수고 여기는 약간 힙하니까 좀 더 자기 메시지를 좀 더 강렬하게 전달하는 느낌? 음원 아니에요? 와. 와, 무대 연출 잘한다. 어떻게 흔들림이 이렇게 없으세요? 야하. 어후. 어, 이분은 가사가 너무 다 좋다. 노래도 잘하시는데. 응. 되게 허스키하다. 어머. 댄서분들도 다 멋있으시네. 우. 무대 연출이나 뮤비도 연출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와. 댄서분들이 너무 멋있다고 했잖아. 춤을 사랑하고 노래를 사랑하는데 이 몸의 생김새가 솔직히 정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뚱뚱한 사람이 왜 춤을 추면 안 되고 왜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가사잖아요. 아, 나 멋있는 사람이구나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들으면서 나 짱이야, 막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나는 100% 유전자를 타고 나왔어.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나는 최고야, 약간 이런. 야하. 뭐야 저 어디서 왔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와 근데 아유 플루트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플루트라에서 되게 고요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강렬한데요? 우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몸을 움직이면서 플루트를 이렇게 하시지? 삐삐라 하는데 곰댕이도 같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이런 분을 잘 몰랐다니 플루트는 진짜 신선한데요? 와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진짜 적극 활용하시다니 멋있다 진짜. 너무 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몸매가 이렇게 예쁘고 그러신 분들만 저런 춤을 주로 추는데 맞아.
노출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런 몸을 가졌다고 하면 약간 숨기려 하고 그렇죠. 이런 성향이 강한데 자기 그냥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너무 멋있는 분이고요. 정말 이런 재능 많고 이러셨던 분들이 진짜 많이 뜨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멋있는 리쩔을 봤는데요. 처음 뵀지만 엄청 대단하고 멋있는 분 같습니다. 임팩트 있고 강렬하고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